안녕하세요. 수선입니다. 저는 오늘 세고비아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95km 떨어진 세고비아는 약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아토차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한번 환승하여 목적지인 세고비아에 가겠습니다. 환승역입니다. 지금부터 약간 한산하게 스페인 마드리드 외곽지역 시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개가 걷히지 않아 시계가 정말 안 좋습니다. 어제 똘레도 여행은 날씨 때문에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은 제발 안개가 빨리 걷혀 맑고 깨끗한 하늘로 여행하기 좋은 환경이 되길 기원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세고비아 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까지는 차로 약 5분 걸리고 걸어서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여 그냥 걸어가며 이것저것 보고 있습니다. 세고비아 하면 저는 문득 유명한 키타 브랜드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하며 이곳의 유명한 것은 어린 돼지를 통째로 구운 코치니오 아사도이며 껍질이 바삭하면서 향이 좋고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많아 최고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곳 출신 아니세토 마리나스 조각가의 동상이 있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수도교가 보입니다. 오늘 가장 기대되는 관광 포인트인데 오늘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시계가 정말 실망입니다. 이 거대한 수도교는 15km 이상 떨어져 있는 아세베타 강물을 마을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기원 1세기 전후에 지은 것입니다. 전체 길이가 728m에 이르며 가장 높은 것은 아소케오 광장 부근으로 28m나 됩니다. 아치 수는 모두 167개이고 그 가운데 36개는 1072년에 알바문 아랍 왕에게 파괴되었는데 15세기에 다시 복구되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건축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산 에스파테 성당입니다. 13세기 건축된 후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으로 회랑과 기둥 모양은 건축 당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성당입니다.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새롭고 우아한 모습이어서 카세드랄의 귀부인이라고 부릅니다. 1511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176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레이난도 베르난 기념관입니다. 스페인의 왕으로 독립전쟁 당시 미국 및 스페인의 합법적 군주로 추앙받았고 혁혁한 성과를 거둔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알카사르입니다. 디즈니 영화 백설공주에서 나오는 성의 모델이 된 알카사르는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오늘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사진 한 장 제대로 찍지 못하고 성곽 주변을 맴돌고 요새 이모저모를 다녀보았으나 만족스러운 여행이 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데일리 투어였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무치시마스 크러셔.